14.1 섹션입니다. 제목은 펑션이에요. 펑션 진행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제 있죠? 예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써보죠. 첫 번째 struct A 해서 concrete type A, 그죠? A라고는 타입이 진행이 아니에요. 얘는 concrete type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진행이 아니고 concrete type이고 얘가 진행이죠. 그죠? 왜냐니까 이름 뒤에 이렇게 type 파라미터가 앵글 브라키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게 진행입니다. T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A만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S에 A 들어있고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진행은 아니죠. 콘크리트 타입.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펑션인데 얘도 지금 아규먼트를 S를 받는 거잖아요. S. 그리고 struct S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타입의 S니까 얘는 콘크리트 타입이고 그죠? 노 어떤 지네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타입을 SA라고 하는 요것을 struct SA. 요것을 이름을 뭐라고 인스턴스를 만들면 좋긴 좋은데. 하여튼 얘는 타입이 S예요. 그리고 얘는 타입이 A입니다. 그리고 얘는 타입이 SGN에 T가 뭔가 들어가야지 타입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얘와 얘는 타입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타입 A, 그죠? 콘크리트 타입 A, 콘크리트 타입 S, 그리고 얘는 지네릭 타입 S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용어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앞으로 이 용어들을 계속 반복해 쓰게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S라고 하는 타입, 이 타입이죠? 그렇죠? 콘크리트 타입 S가 들어간 것이고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네릭인데 지네릭이 아니라 지네릭에서 특정한 타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콘크리트 타입입니다. 그죠? 얘는 지네릭으로 쓰는 데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지네릭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콘크리트 타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펑션 시그너처럼 마찬가지 얘도 SGN에 i32라고 하는 콘크리트 타입이 들어 있죠. 따라서 얘도 콘크리트한 펑션입니다. 지네릭 펑션이 아니고 콘크리트 펑션. 콘크리트 펑션, 다 콘크리트 펑션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요 녀석은 이제 지네릭 펑션이죠. 이때는 T가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네릭 펑션이에요. 여기는 이 데이터 타입만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는 이 데이터 타입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러한 데이터 타입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실제 그럼 얘가 사용되는 방식을 볼까요? 사용되는 방식 이런 것이 이제 펑션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정의를 할 때 콘크리트 펑션과 지네릭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실제 호출할 때는 이렇게 얘는 콘크리트 타입을 넣어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SA leg fn 어디 있나요? 위에 leg fn S 타입. 그죠? 타입 S의 값 S 돼 있고 그다음에 가로 열고 A 돼 있는 거 얘는 하나의 구체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인스턴스예요. 타입 S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s an instance of type S죠. 이해되시죠? S와 이 SA의 차이점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보시면 SGN에다가 A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GN A. SGN A는 여기 있잖아요. 지네릭 타입. 지네릭 타입 스트럭처에 구체적으로 타입으로서 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A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 인스턴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GN A가 들어가 있고 SGN 6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붙이면은 is an instance. Instance of 뭐예요? SGN type i3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얘는 뭐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A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type A의 인스턴스이죠. 요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 그리고 요 문장.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얘를 또 볼까요? 얘는 얘를 명시를 했어요.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뭐 딱히 러스트 컴파일러가 정확히 얘가 스캔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뭐예요? 스캔 그리고 캐릭터 A는 얘는 인스턴스죠. 얘 역시도
is an instance of a type 뭐죠? sgen 에서 캐릭터 이렇게 되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려면 이렇게 이걸 터보 PC라고 얘기해요. 터보 PC라고는 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는 게 맞죠. 캐릭터 sgen이 반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implicitly specified type character to generic. 예, 방금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하는 거나 생략하는 거나 생략하지 않으나 똑같습니다.